안녕하세요, 파충류쟁이입니다. 이번에 매장으로다가 이 파충류들을 보낼 거거든요. 여기 있는 크레스트 게코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가지고 옮길 건데, 그와 관련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제가 혀가 꼬이거든요.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키우는 애들 중에서 일부러 분양해달라는 요청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주로 지인 위주로다 분양만 하면은 이게 좀 공정하지가 않다고 해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이제 애들을 매장으로 데려와서 그냥 오시는 분들께 분양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요쪽은 차콜라인이에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 아빠가 RT 출신 개체들로 다 브리딩을 했고요. 형제 같은 경우에는 이쁘장하게 똥좀 치워야겠다. 지금 색깔이 지금 안 올라왔는데, 스트라이프 형질도 있고, 그리고 팬텀 형질에다가 일단 차콜이 같이 들어갔고요. 이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 마리 분양을 할 거고요. 색깔도 뭐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테이칼들도 뭐몇 마리 분양을 할 건데, 얘는 파카라고 제가 키우는 개체의 이제 베이비들이거든요. 워낙에 뭐 이쁘게 잘 자라는 라인이다 보니까 항상 인기가 많았었는데, 얘네도 거의 다 키우려고 키우고 있다가 그냥 두 마리 정도는 분양을 하고요. 이쪽은 크림 계열들, 크림 쪽도 많이 찾으셔가지고, 크림이 근데 많이 안 태어나고 있거든요, 매장에서. 그래서 몇 마리만 좀 분양을 하려고요. 릴리같이만 노멀입니다. 아니, 이렇게 색깔 꽤 괜찮다, 그렇지? 생각해도 그래. 하루 종일 크레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또 다른 애들도 번식을 많이 하고 있어서, 뱀이나 뭐 비어디 드래곤, 랭케스 드래곤 이런 것도 번식을 하려 도전하는데, 아직까지는 크레가 좀더 많긴 하네요. 얘도 크림. 어, 얘 괜찮다, 그치? 사진 하나만 찍어줄 수 있어? 이거는 박스킨인가 관계 없고. 그리고 아, MT백들. MT백들도 지금 여러 마리가 있는데, 얘네들도 이제 분양 요청이 많아가지고 이제 데려가서 좀 분양을 할 건데요. 좀 사실 연락이 좀 시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냥 매장에서 깔끔하게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이쁘지? 나중에 분무질을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발색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왔는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얘 괜찮다. 아우, 얘 뚜껑이 왜 이렇게 귀찮냐? 오, 얘는 형질이 장난 아닌데. 핀이 너무 두꺼워요. 근데 다는 분양 안할 거고 일부만 분양할 거예요. 저도 좀 키워야죠. 얘네 같은 경우에도 저거 뭐 어디냐, RT 출신 이제 암수로다가 짝을 지어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거든요. 얘네 말고도 오늘도 두 마리 세팅한 게또 있잖아. 아, 걔네 귀찮다. 나중에 꺼내자 그냥. 걔네가 좀 많이 이쁜데. 그 말고도 뭐 다양한 베이비들 있긴 한데, 데려가가지고 많은 분들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방문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바.